먼저 누구 먼저 받을까? 여기 언니부터 받을까요? 언니야, 언니 인감도장 조심하시래. 우리 할머니가 인감도장이라고 하면 명의를 얘기하라는 거겠지? 근데 언니가 일을 할 건 아니죠. 대답을 해주셔? 네. 네. 뭔가 나 아까 언니 앉자마자 그래. 할머니가 도장 보여줬어. 도장 찍는 거 보여줬다고. 그거 하다가 뭔가를 언니 명의로 뭔가 도장을 찍다가 없던 돈도 다 날리고 있던 돈도 다 날린대. 그게 뭔 소리야? 누구한테 뭐 해줄 거야? 신랑이라는데. 남편? 근데 남편 왜 우자빠라분이 그렇게 막 부른 데서 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대? 뭐 우자빠람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변에서 뭔가 야 같이 하자 야 해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돼. 원래 하던 일도 내가 하면은 잘 될 것처럼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바람 부추기고 막 그렇다고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금 남편이 그거에 지금 마치 갔어 획 갔어. 왜 그들은 진짜 뭔가 되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막 땅도 보이고 막 무슨 뭐 공사 현장도 보이고 막 그래. 근데 내 것을 하려고 하면은 밑에서 막 막노동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를 건설 뭐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지금?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대주님이 사업의 기질은 솔직히 없대. 언니가 봐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한심스러운 거야 내 남편이. 내가 보기엔 사업의 기질은 아닌데 차라리 사업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되게 잘할 것 같다? 근데 내가 그거를 하면 안 돼. 왜? 주변에 지금 몇 명이 보여요. 내 대주님 옆에 주변에 몇 명이 보이는데 그 사람조차도 언니는 못마땅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보여? 근데 내 남편이 그 자리에 꿰뚫고 들어가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거든. 내일처럼 해주고 뭔가 막 나서서 해주고 막 설레발치고 막 이래 대주님이. 근데 그게 내 사업을 가지고 설레발을 쳐버리면 누가 받쳐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받쳐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다 똑같은 사람밖에 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리고 대주님이 누구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셔? 그건 잘 모르겠어. 친구나 아니면 같은 뭐 업계에 일하시는 분이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대상자가 있나 봐 내가 봤을 땐. 지금 그 밑에 위에 계신 분은 그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분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우상이 되면서 내가 저렇게 하면 나도 괜찮을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물어봤겠지. 야 내가 저거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착실은 했으니까. 남편이 착실은 해. 시키는 일 잘하고 짜여져 있는 일은 되게 잘해. 그래서 남들이 야 그래 너가 하면 좀 괜찮겠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확실히 뭔가를 했는데 왜 하필 그걸 언니 명의로 하시려고 그래. 남편이 그게 안 돼. 신용불량이라 그거. 응, 남편이 안 된다고. 자기는 그런 재량이 없어.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돼. 이름 벌려야겠고 마음은 이미 나는 집을 다 지어놨어. 근데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언니만 조져 지금. 언니를 막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남이면 언니 딱 잘라서 그냥 이렇게 내치고 친구면 딱 잘라 하겠는데 같이 사는 남편이다 보니까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자니 뻔히 앞길이 훤히 보이고. 언니도 우리 같은 촉이 있어요. 언니도 우리 같은 촉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 이렇게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닌 것 같은 건 딱 귀 닿는 사람이 언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근데 남편이 얼토당토 않는 말을 막 했었네. 나한테 와갖고 들리지도 않아 귀에 박히지도 않아. 근데 열심히 언니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언니는 짜증만 나. 답답만 해. 근데 언니야 남편이지만 아닌 건 아니래 할머니가. 너 그거 그렇게 해줘갖고 잘못되면 그 짐 빚 떠안고 너가 이혼당할래 지금 이래. 이게요
돈이 있었을 때 하자 하는 거면 잃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없는 돈, 있는 돈다 끌어 땡겨야 될것 같아. 그럼 나중에 그게 언니한테는 언니 빚이 된단 말이야. 언니 사주에도 크게 일 벌리지 말라는 사주야. 아시죠? 차곡차곡 언니가 재물 쌓듯이 통장에 적금하듯이 재물을 불려나가야 되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것도 언니가 하는 일도 아닌데, 더더군다나 내 남편한테도 사업의 운이 없는데 괜히 돈 때문에 가정 불화 생기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해지지 마. 안 해주면은 더 못하면 나중에는 삐져. 왜안 삐져? 얼마나 가슴이 이만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치만 나중에 이게 언니 지금 삐져서 언니랑 조금 서먹서먹해지고 그런 관계가 되다가 풀리는 거랑 진짜 안 돼서 언니랑 완전 찢어지는 거랑은 틀린 거야. 그거 조금 사이 틀어지는 거 불안하고 걱정하고 언니 그냥 이혼 당하기 싫잖아. 언니가 이혼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해. 억울함이 생긴다고. 그게 더 억울하잖아? 난내거 빌려주고 내가 왜 이혼을 왜 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약간 현실의 도피성도 있어요, 성향이. 자기가 좀 불리하거나 피해를 입는다 싶으면 내빼는 성격이 있어. 말을 안 해. 근데 만약에 봐봐. 언니 거 맞아. 잘못됐어. 그러면 언니 탓이 돼버리는 거야. 야, 그럼 네가 그때 그렇게 말리지. 맞아요, 왜? 그럼요. 나 해줘갖고 내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냐. 네 탓도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조금 삐지고 말아 그래, 언니야. 차라리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들 다 같이 합해갖고 하지 왜 그걸 언니한테 떠넘겨? 안될건안 되는 걸 알려줘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때문에 오신 거 맞아? 그리고 언니는 언니 뭐일 하실 거 있으셔? 그냥 알바만 하고 있는데 하고 싶긴 하지 그냥 언니, 내가 아까 말했듯이 언니도 언니 거를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니래. 내가 아까 말했지, 언니는 적금 타먹듯이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 그래서 재물을 불려나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뒷주머니 차라는 말은 좀 하기 그래. 그치만 언니는 그런 돈이 필요해. 여기 가정에서 보자면, 그랬을 때 언니네 가정에서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그랬을 때그 돈을 갖고 유용하게 쓸 거야. 그 돈을 뭐 남편한테 들켜서 불화가 생긴다던가 그러진 않아. 언니가 또 잔머리는 엄청 잘 굴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게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돈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언니 뒷주머니에서 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식구들 때문에 돈을 나가야 될 일이 생길 거야. 열심히 모아놨는데 나가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언니도 뭔가 대비해서 그런 돈을 이렇게 비상금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돈이 그렇게 모으고 있는 중이라면 잘하신 거고, 그 돈을 꺼집어내지 마시래. 이것 때문에도 꺼집어내지 마시고, 딴것 때문에도 꺼집어내지 마시고, 희한하게 식구 누구 때문에 그 돈이 유용하게 쓰일 일이 분명히 생겨. 유용하게 쓰이는 건 맞아요. 네, 나쁘게 쓰이진 유용하게, 않고. 네. 그러니까 누가 막 예를 들자면 누가 아프신데 이게 금전이 정말 없어서 뭔가를 했을 때 못하는 일이 안 생기는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유용하게. 그냥 내가 그냥 허무하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유용하게 쓰일 돈이 언니한테는 있어야 된대. 그 말을 언니가 잘 새겨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할머니가 봉수 주시니까 그러면 아무 탈이 없고, 뭐 이거 안 해줘도 탈이고 해줘도 탈인 걸안 해주고 언니가 피해 안 주는 게안 입는 게 낫지. 그리고 누구 말잘안 듣는 남편, 뭐 진짜 왜 이럴 때만 남들 말 그렇게 잘 듣는지 참 한심해. 그렇잖아. 여지껏도 그렇게 살아갖고 자기 거못 챙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 그거 끌어안고 사는 언니 참 대단하시대. 그거 끌어안고 그래도 불쌍다 불쌍다 하시면서 끌어안고 사는 언니 대단하시대. 근데 언니네 할머니, 윗대할머니인가 봐, 친정 쪽인가 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언니 불쌍하대. 그래서 내 자손
꺾이지 않게끔은 도와주신다고 지금 그러셔, 순간에. 꺾이진 않게끔 도와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언니, 답답해도 애기들 때문에 참고, 어? 힘들어도 애기들 때문에 참고, 또 살다 보면 애기들이 또 효도할 거야. 욕심 많고, 응? 욕심 많고, 끼 있는 아기들 잘 이렇게 하면 얘네들 때문에 언니가 또 나중에 덕보고 살 거니까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대. 걱정하지 마시래. 되셨죠? 네. 그리고 언니는, 언니한테는 뭔가 문서 변동 이동수가 보여요. 근데 이동을 해, 마라. 해,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거 맞아? 그것도 그렇고, 신랑 잘 되는지도 궁금하고. 남편이 여기 위에 분이시라고?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잠깐만. 그러면 나이가. 아. 남편분은 당장에 큰 문제는 없지만, 내년까지의 고비만 잘 넘기시면 하는 일이 좀 잘 되실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도 또 괜찮으신 분들이 있나 봐. 언니 그렇게 크게 걱정 있어서 오신 거 아니네. 그냥 따라오다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지, 지금? 여기 남편분은요, 그래도 착실은 하고 열심히는 사시는 분이고, 나름 내가 목표가 있고 뭔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언니 성격 때문에 조금 한 번씩 남편을 조지는 건 있어도, 남편분 때문에 뭐가 틀어져갖고 당장에 뭐 큰일이 생기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본인이라셔? 본인이라셔? 왜냐면 누구 남 밑에 있을래 성격은 못돼. 부려야지. 부리고 챙겨줘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끌어안고 챙겨주고 이렇게 뭐가 지시 내리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참 자기 본인 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잘 나갔을 때도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조금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어. 왜 없었겠어. 근데 그래 다행인 게 안 무너져서. 그리고 남편이 그거를 받아들여. 왜냐면, 아, 그래, 이 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거를 또 대비를 해서 또 내년에, 내후년에 뭔가를 또 크게 벌릴 거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일을 또 벌리실 거야. 분명히. 근데 그 일이 좀 잘 풀리면서 아저씨는 크게 걱정은 없으나, 언니 불같은 성격만 조금은 자제하시래. 언니가 기복이 좀 세. 아닌 것 같고 얌전하게 있지 마. 언니 한 성격 하시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내가 내 스스로를 들들 볶지 않으시면 또 괜찮아. 그리고 이동수도 언니 욕심 때문에 이동수를 끼는 거야? 그쵸? 대답을 해주셔. 네, 끄덕끄덕하지 말고. 네. 이게 뭐 급하게 남편이랑 뭐 합의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 뭔가 내 욕심 체리자고. 조금 뭔가 뿔려서 가듯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집이야? 어디서 어디로? 그런 건 아직 정하지 안정했어? 않았어. 근데 물가를 끼고 있는 데를 언니가 보시고 계신 거야 지금? 나한테는 왜 물줄기가 좀 보이죠? 생각을 언니가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신지? 기왕이면 그렇고. 아! 성도? 영종도. 영종도 쪽으로 언니가 알아보고 계셔? 언니 생각에 지금 이게 어쨌든 문서 이동의 변동수, 이동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 욕심 차리자고 조금 이렇게 변동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거를 빗대서 보면 물가를 끼고 가 있는 데를 언니가 가고 싶으신가 봐. 근데 가셔도 상관없어. 아, 가도 돼요? 가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 시기를 올해로 잡지는 마세요. 언니도 당장 올해 급하게 갈 건 아니시잖아. 알아보시고 내년, 빠르면 내년, 느리면 내후년. 그때쯤 가실 거잖아. 내후년에 이동하시는 게 난 좋겠다, 언니야. 그래야지 언니도 언니 마음에 쏙 드는 데 들어갈 수 있고, 또 상황도 맞을 거야. 그때 가시는 시기가. 걱정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 언니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럼 끝? 네. 언니는? 신랑 끝? 일을 뭐. 그러니까 남편분은요, 그냥 월급쟁이 일하시는 게 좋아. 그거는 이제 말해야 되는데. 안 들을 거잖아요, 그죠? 안 듣지만 언니가 지장 안 찍어주면 못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군리를 하겠지. 여기서 안 되니까 딴 데서라도 찾겠지. 근데 딴 데서도 잘 안 될 거라고.
이게 일이 진행이 안될 거라고. 여기서 언니가 일을 무리하게 진행을 시키면 언니는 진짜 완전 쪽박 차는 거야. 정말. 이일 자체가 안 돼요? 어떤 거?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남편분? 그러니까 이거를 내 사업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일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사업으로 만들었을 때 얘기라는 거야. 언니한테도 사업의 운이 없고 남편분도 그런 기질이 없고. 근데 뭔 일이 되겠어? 하다못해 언니라도 사업의 운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니 남편 도와줘. 언니 경리 맡아 가. 하겠지. 남편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데. 근데 아니야. 언니도 없는데 어떡해. 아셨죠? 네. 다 되셨어요. 네. 사장님!